저는 지금 2호점으로 갈 거예요. 가까운데 애들 때문에 그랩을 타고 갑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베트남 다낭에는 채식 레스토랑이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채식을 즐기시는 젊은 분들이 뭐 대부분이고, 건강을 위해서 채소 위주 식단을 선호하고, 종교적 문제도 그렇고 채식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채식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안녕 여러분, 아리라이프예요. 저희 딸은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고기 먹기가 싫대요. 씹는 맛도 싫고 다 싫다 그래서 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위해서 야채로만 만드는 메뉴가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있나 한번 먹어보고 맛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트남은 음력으로 1일하고 15일마다 채식을 하기 때문에 채식식당이 잘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베트남 식당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당연히 없습니다. 에어컨을 베트남 식당에서 기대한다는 건 정말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거. 여기는 껌짜이라는 곳인데요. 1호점도 있고 2호점도 있어요. 자, 우리 메뉴판을 한번 봐야겠죠. 우리 그때 뭐 먹었었지? 우리 뭐 먹을까? 이거. 그거 먹고 싶어? 아니. 여기는 채식당이야, 채식. 채식 식당. 고기가 없어. 다 채식으로 만든 거야, 야채로. 근데 뭐 먹었었지, 우리? 그때 참 맛있게 먹었는데. 고기는 없어. 여기 유나. 고기 유나가 싫어하잖아. 유나는 채식주의잖아. 이 밥도 맛있겠다. 튀김 먹고 싶다. 그거 엄청 맛있었어. 유나는? 유나도 먹었어? 응, 유나도 먹었어 그때. 신은 나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도 보이시죠? MR.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밥 튀김? 밥튀김? 이거 밥튀김인데? 베스트 메뉴? 이거 밥튀김.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메뉴? 베스트? 베스트. 추천 뭐야? 핫달 먹갈 쌀국수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아요. 핫달 먹갈. 이게 최고랍니다. 뭐 어떤 거? 코코넛. 코코넛 먹고 싶어. 간지러워. 개미 기어다녀. 네. 순두부? 응. 스피 이거. 바람 좀 그쪽에 놔줘 이거. 잠깐만. 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어렵게 말을 못해도 시켰습니다. 하이짠. 이건 뭐야? 이거 원. 이건 뭐야? 이건 싸먹는 거야. 그냥 이거 사진으로 보여주면 메뉴를 아마 똑같이 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야? 여기 올려서 먹는 거야. 아, 이걸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야? 아, 이걸 잘라서 이렇게 올려서. 그거 두부찌개. 맛있겠다. 야, 이거 이렇게. 좀 식혀서 먹죠, 유나. 봐봐, 이렇게. 유나, 이렇게. 봐봐. 근데 이게 젓가락질 하트 한 입에 쏙?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여기랑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여기에 싸서 먹는 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고수향이 박하향은 고수향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맛있어? 이게 팟타인가 이게? 이 팟타이는 살짝 매운데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여기 대체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음식이 다 맛있어? 이건 순두부인데 완전 살살 녹아요,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 이거. 지금 뜨거울 텐데. 이거는 진짜 푸신푸신하고 순두부. 순두부?
엄청 맛있어. 튀긴 갈치구이래. 엄청 맛있어. 생크림 같아. 고소하고 너무 맛있다. 맛있나? 먹어봐요. 어떤가? 맛있겠다. 어때? 오렌지 맛나. 아까 먹었던 맛나. 맛있어? 오렌지 아까 먹었던 맛나. 아, 그래? 응. 롤하고 완전 여기 틀리잖아. 까만. 어, 아니 이거 봐봐. 아니, 그렇게 말해봐야 못 알아. 아니. 이거 포토. 지금 비 와. 비 와? 어? 오. 이거? 어, 다르네. 어? 아 씨, 완전 틀려. 근데 이거는. 아. 피와 지금 완전 틀려요 사진. 누나 안 먹을래? 맛있다고. 그래도 맛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친구랑 저 아는 동생이 추천해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호박 통째로 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밥을 찰밥을 넣어서 만든 건데 굉장히 밥도 찰지고 맛있다고 해요. 여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이 대부분 다 맛이 있어요. 음식이 가격을 보시면 제가 오늘 먹었던 영수증인데 26만 5천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2,500원? 12,5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가격도 12,500원. 와,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고기를 맨날 먹는 것보다 잠시 다른 건강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아리라이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 그럼 바이바이. 부. President. I am president.